지금의 베이비부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첫 번째, 지금의 70대 이상을 보지 마라. 두 번째는 이제 수명이 길어지는 것에 대한 불확실성. 그 부분은 남아있기 때문에요. 항상 40년 은퇴소득을 만들 준비를 하라고 그러십니다. 아, 고문님 나와주셨는데 최근에 주식시장도 그 다음에 뭐 세계 국제시장도 그 다음에 부동산 시장 국내 시장도 다 안 좋지 않습니까? 예. 참 경제가 굉장히 불안정한데 이 시장 지금 혹시 고문님께서는 이제 어떻게 전반적으로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예. 시장의 경제적인 요인 이외의 불확실성이 자꾸 뻥뻥 터져서 그게 이제 좀 저는 더 불확실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뭐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네. 그다음에 이제 미국이 유가 관련한 부분 네. 해서 이제 증산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제 감산을 한다고 하는 부분 예,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물가가 사실은 지금부터 이제 조금씩 떨어져야 되는데요. 네네. 그게 이제 쉽게 생각보다 잘 안 떨어지고 또 이제 그 여파를 하나씩 유럽들이 이제 지금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유럽 경제도 언제 뭐 거의 침체로 들어간다 그러고 네. 그다음에 이제 영국이 좀 그런 발작적인 모습을 네. 좀 보였었죠. 이런 것들 때문에 시장에 일단 센티멘트가 너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안 좋은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올해 정도까지는 네. 조금 뭐 보수적으로 보고 계시다가 뭐 저는 기회는 기회일 것 같습니다. 지금이 이제 예. 안 좋긴 하지만 예, 예. 언젠가 미래로 갔을 때 과거로 예. 돌아왔을 때 지금이 예. 기회일 수는 있는데 예, 저희 이제 IB들이 해놓은 거 보니까 전망해놓은 거 보니까 이제 최근에 이렇게 이제 시장이 변하면서 네. 전망해 놓은 게 지금하고 올해 말 정도가 이제 저점일 거라고 보는 경우 그런 경우는 한 5% 정도 더 떨어지는 것 정도 보고 있고요. 네, 지금에서 한 5% 예, 정도. 예, 예. 그건 많이 남진 않았네요. 예, 그렇게 보는 시나리오가 하나 있고 이제 내년 상반기를 저점으로 네. 보는 것인데요. 그 같은 경우에는 한 10에서 20% 추가로 더 떨어진다. 이렇게 해서 지금 두 시나리오로 나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경제적인 요인 이외에 지금 정치적인 네. 그런 부분의 불확실성이 있었어요. 그게 저는 제일 쉽게 말해서 좀 짜증납니다. 한마디로. 예. 그럼 지금 같은 상황에서 사실 요즘에는 예. 주변에서 이제 주식 얘기도 예. 부동산 얘기도 점차 이제 사그라들고 별로 안 하더라고요. 예. 그냥 그만큼 어떻게 보면 시장을 떠나고 싶어 하는 분도 많은데 예.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게 올해 하반기나 예. 내년 상반기에 예. 이제 저점을 보시는 분이 예. 많다고 했으니까 예. 떠나면 예. 어떻게 보면 또 지금의 기회가 굉장히 힘들지만 이걸 예. 놓칠 수 있는 거잖아요. 제가 이제 금융위기 때 몇 번은 이제 있었는데요. 이제 그 외환위기 때 한 번 있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네. 그때 주가도 급락했지만 이제 환율이 많이 올랐는데요. 환율이 이제 1,300원 정도 갔을 때 다들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환율이 멈춰주면은 정말 뭐 별 문제도 없고 딱 좋겠다. 네. 좀 괴롭긴 하지만은 네. 그랬더만은 제가 그때 느낀 게 금융시장은 하여튼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곳에서 가격이 멈춰주지 않는다 이런 걸 좀 느꼈는데요. 네. 이번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데까지 조금 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면은 이제 사람들이 좀 포기를 하고 예, 그다음에 좀 지치고 네. 이런 데 같으면은 이제 그때가 이제 좀 큰 저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러니까 뭐 이번 국면에서는 거의 큰 저점을 보자 뭐 이런 것 같습니다. 느낌이. 하여튼 저 불확실성이 경제적인 요인 이외의 불확실성이 좀 가셔야 될 텐데요. 네. 그리고 이제 이전하고 달리 이전에는 미국이 이제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하더라도 세계적으로 물가 압력이 그래 크지 않았기 때문에 각국이 서로 다 다르게 좀 대응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 금리 인상을 한다 하더라도 그 속도를 안 따라가도 되고 환율 부분에서 불안정함이 더하니까요. 네. 덜 하니까요. 그런데 네. 이번에 들어와서는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는 데 있어서 뭐 여러 나라들이 다 따라가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돼서 이제 제일 기억에 나는 게 92년에 소로스, 조지 소로스하고 네. 이제 그 밑에 있는 드랭큰 밀러라고 있습니다. 네. 그 두 친구가 이제 영란은행의 파운드화를 공격해서 영란은행을 굴복시켰는데요. 그때의 독일하고 영국의 상황, 이 지금 미국하고 다른 나라의 상황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요. 그때 독일은 통독을 하고 나서 독일은 상대적으로 경제가 튼튼한 편이었거든요. 네. 물가 압력을 받으니까 유럽의 다른 나라의 경제가 어떻든 관계없이 무조건 금리를 올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영국이 따라 올리려다가 경제는 안 좋고 금리는 올리면은 무너지겠고 이거 따라 올리려다가 이게 주춤주춤하고 있을 때 이제 소로스가 가서 파운드와 약세에 이제 베팅을 했거든요. 이 금리 못 올린다.
파운드와 약세로 갈 것이다 해서 이겼는데요. 그래서 소로스가 그때 이제 이겼는데 지금 같은 경우도 미국은 어느 정도 경제 체력이 좀 받침해주면서 금리를 막 올리는데 그 외에 다른 나라들이 이제 곤혹스러운 거죠, 사실은.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나라들이 다 지금 어려워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서 오히려 미국의 경기 침체 신호를 지금 기다려야 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고요. 미국의 중앙은행은 아시다시피 물가보다 오히려 실업에 대한 공포가 더 큽니다. 분데스방크 독일의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 파이터로 유명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1차 대전 이후에 보면은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겪었기 때문에 물가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 미국 같은 경우는 대공황을 겪어서 실업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지금 이제 고용에 대한 데이터가 계속 좋으니까 지금 저렇게 이제 올리고 있는데 오히려 고용 데이터가 굉장히 안 좋아야지 금리 인상이 조금 그건 바로 반응을 하게 됩니다. 미국은 실업에 대한 것을 훨씬 트라우마를 크게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조금 요즘은 이제 고용에 대한 데이터들이 조금 주춤주춤 하는데 그렇죠. 이 정도로는 아직 부족하다. 물가에 대한 부분보다 이게 좀 더 강하게 나와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금리,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은 결국 이 부분에 이제 데이터가 조금 더 꺾이는 게 나오면은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의 불확실성은 좀 줄어들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전쟁에 대한 부분은 그건 진짜 언서턴티입니다. 그건 좀 불확실하고요. 다만 이번에 이제 저점을 보면은 우리나라가 거의 주가가 3,500 되다가 지금 2,200도 깨지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정도 같으면 이제 꽤 큰 저점이죠. 큰 저점을 노리는 거기 때문에요. 오히려 이런 큰 저점에는 이렇게 현금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예, 그다음에 이제 자산을 가지고 여기저기 투자한 분은 나중에 이제 여기서 베타가 큰 쪽으로 이제 바꿔 나가야 되겠죠. 이런 부분에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제가 이 부분에서 딱 요 한 가지 질문하고 오늘 주제 연금 관련돼서 가려는데 어쨌든 이제 나중에 미래로 갔을 때 지금이 저점 어떻게 보면 기회라는 건 확실히 알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그 고민하실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현금 있으신 분들이 지금 많이 사느냐 아니면 지금 아까 말씀하신 5% 아니면 크게 내년 상반기 15%까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때까지 기다려 그때 많이 사느냐 아니면 지금부터 차근차근 분할 매수하느냐 이 세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 거잖아요. 요 세 가지 중에서는 혹시 지금 상황에서는 어떤 걸 조금 그냥 추천해야 될까요? 반반이 저는 확실하지 않을 때는 반반 분할하는 게 뭐 제일 낫다고 싶고요. 그 다음에 지금 반등을 해서 올라가더라도 그렇게 강하게는 못 치고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뭐 분할해도 되고 너무 서두르지 않아도 되고 어쨌든 지금 당장 많이 사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미국의 이제 실업 데이터를 좀 더 보고 실업 데이터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쟁이라든지 이런 부분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그 다음에 물가 데이터 그 다음에 또 하나 남은 게 기업의 이익 데이터가 아직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사실은 조금 부정적으로 나오면 이게 또 시장이 안 좋을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의 데이터들 기업의 earning 그 다음에 물가 그 다음에 미국의 실업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것, 이 네 가지가 지금 핵심 키인 것 같습니다. 그게 아마 10월, 11월 사이에 그 데이터들이 줄줄이 나오게 되면서 그 방향성을 결정하게 될 겁니다. 그 신호들을 확인하면서 분할 매수를 할 때도 비중을 조금씩 늘려가면 되겠네요. 자, 오늘 주제 이제 연금인데 우선 연금이 나왔다는 자체가 사실은 이제 연금이랑은 결국 노인 빈곤과 관련된 거잖아요. 지금 이제 100세 시대라고 불리는데 노인 빈곤 실제로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 거죠?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의 70대 이런 사람들을 보고 노인 빈곤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70대. 그게 뭐 상대 소득 빈곤율이라고 해서요. 우리나라 고령자들의 소득이 상대적으로 얼마나 낮은가 하는 걸 측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전체 소득을 이렇게 줄을 세워놓고 그 중간 소득을 딱 자른 다음에 그 중간 소득 크기 예를 들어 그 중간 소득이 400만 원이라고 그러면요. 그거의 절반이 되지 않는 것을 이제 빈곤선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노인들의 상대 소득 빈곤이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소득을 줄을 세워놓고 여기 절반을 따른 뒤 그 절반 소득의 절반이 되지 않는 사람들의 비중을 따지는데요. 그렇게 국제적으로 비교해 보면 OECD에서 우리나라는 압도적인 1등입니다. 그 이유가 이제 이제 이걸 잘 뜯어봐야 되는데 그 압도적인 1위라는 걸 갖고 지금 베이비 부모가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70대 이상이 그런 이유는 그 당시엔 국민연금이 잘 도입이 되지 않았고요. 퇴직연금, 뭐 개인연금 다 없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잘 준비가 안 되었을 때인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이제 그걸 감안해야 되고요. 두 번째 우리나라는 연금이라든지 소득은 적은데 이제 집이라든지 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자산을 기준으로 해서 평가를 하면은 빈곤율이 뚝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득만 가지고 비교하다 보니까 그러는데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70대에서 보는 이제 소득 빈곤율이라는 것은 좀 과장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베이비 부모들 같은 경우에는 준비하면은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네. 얼마 전에 제가 이제 그 토론회에서 이제 그 모더레이터 자장을 맡으면서 이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그 중에 이제 고용노동부에서 오신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노동시장이 지금 70대하고 베이비 부모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이비 부모가 재취업을 하면서 찾는 일자리하고 70대들의 일자리하고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죠. 지금 70대 이상은 보면은 공공근로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요. 베이비 부모들은 이제 학력 수준도 높고 하니까 정말 다양하게 일자리를 찾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완전히 다르다. 소득이 훨씬 더 높겠네요. 소득도 높죠. 지금 그래서 자꾸 70대 이상을 보시면 안 되고요. 베이비 부모가 만들어가는 시장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정도의 빈곤은 전혀 아닌데 다만 이제 불확실성은 뭐냐면은 수명이 길어지는 것에 대한 그렇죠. 대비가 되어 있느냐 부분입니다. 그렇죠. 예. 지금 같은 경우 예를 들어 모두 다가 대부분 여성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100세에서 105세까지 산다. 이런 경우에 과연 다 준비가 되어 있을까? 안 돼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이슈입니다. 사실은 네. 지금의 베이비 부모의 이슈는요. 네. 예, 그런데 그런 부분에 이제 몇 가지를 조금 보완하면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베이비 부모들은 네. 조금 준비는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예, 그래서 제가 지금의 베이비 부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첫 번째, 지금의 70대 이상을 보지 마라. 예, 그다음에 지금의 베이비 부모 상황만 보고 이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수명이 길어지는 것에 대한 불확실성. 그 부분은 남아 있기 때문에요. 네. 이 부분은 좀 잘 대비를 해야 되는 것. 70대 이게 필요하다. 이상을 보면서 너무 낙담할 필요는 없는데 예. 우리 나이 우리가 오래 네. 사는 건 네. 70대보다 훨씬 오래 사니까 그렇죠. 예. 그건 또 조심해야 예. 돼요. 예. 예. 바로 지금 베이비 부모들이 이제 네. 수명이 어느 정도 길어질지 모를 불확실성이 네. 있습니다. 그건 뭐 자기가 자기 의지대로 되는 게 아니니까요. 그렇죠. 예. 그 부분의 불확실성인데요. 이제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자기 수명을 중심으로 생각하는데요. 네. 그러면 안 되거든요. 예. 그렇죠. 예. 그렇죠. 여성의 수명보다도 한 3, 4년을 더 길게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여성이 먼저 죽을 수도 있고 더 오래 사는 남자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남자들 같은 경우는 자기의 이제 기대 수명보다 보통 한 13년 정도는 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정도로 보고 플랜을 짜야 되니까요. 네. 꽤 길죠. 그래서 저는 이제 60세 퇴직자들 이런 강의를 갈 때 하는 이야기가 항상 은퇴소 40년 은퇴소득을 만들 준비를 하라고 그러는 40년. 예. 그래봐요. 100살입니다. 네네. 60세 은퇴한다는 예, 거예요. 예예. 예. 그래서 그거보다 저는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너무 놀라실까봐. 네. 네, 그래서 최소한 40년 은퇴소득은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그 40년 생활비라는 게 지출 비용이 물가보다 더 이렇게 올라가기도 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다 감안해서 향후 은퇴소득을 만들려면요. 예, 그 부분이 이제 사실은 노후의 가장 지금 베이비 부모의 불확실성입니다. 지금 방금 전에 이제 노인 빈곤이 우리나라에서 뭐 중간소득에서 그것보다 2분의 1이 못하면 예, 노인 빈곤에 해당한다 말씀이셨는데 혹시 실제로 이제 금액적으로는 어떤 정도가 되는 건지 한국에서는 데이터가 있으신가요? 예, 예, 있습니다. 네. 제가 한번 데이터를 보여드리겠는데요. 좀 더 경각심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네. 뭐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있는데 아마 저는 국민연금연구원에서 이제 그 국민 노후 보장 패널이라고 해서 2년마다 한 번씩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국민연금연구원에서 나온 데이터이죠. 예, 예. 그래서 이 데이터는 시계열이 쭉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보는 게 이제 이해하기 제일 쉬운데 이게 이제 시도별로 그리고 부부 기준, 개인 기준. 네. 그다음에 최소 생활비, 네. 적정 생활비 이런 식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질문하신 걸 기준으로 보면은 최소 생활비를 보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최소 생활비는 한 194만 원 정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서울 지역은 높겠죠. 서울 지역은 224만 원이고요. 네. 도 지역으로 가면은 한 186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노후 파산의 개념을 내가 최소 생활비보다
나의 소득이 부족한 경우에 그럴 경우에 노후 파산이 된다고 보면은 우리가 전국 평균을 냈을 때는 부부 기준으로 해서는 한 200만 원 남짓 정도이란 거죠. 꽤 많죠. 예. 200만 원보다 못하면 이 데이터에 따르면 예. 노후 빈곤에 좀 해당할 수 있다. 예, 어려워진다는 어려워진다. 거죠. 예, 조금 핍박. 감 최소 생활 왜냐하면 뭐 우리가 건강보험료 세금 그다음에 아파트 관리비 이 기본적으로 나가는 것도 꽤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그거 제외하고 나면은 그다음에 뭐 의료비도 나가야 될 거고요. 그 50대, 60대, 70대로 갈수록 이제 금액은 줄어듭니다. 줄어들긴 한데요. 60대 기준으로는 대략 200만 원 나오고 70대는 한 170만 원 이 정도 나옵니다. 이 금액 때가 이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줄어드는 거는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그만큼 이제 삶에서 뭔가 하고 싶은 게 사라지기 때문인 건가? 뭐 욕망이나 이런 게 좀 나이가 들면 사라지는 것 때문에 일단 뭐 어떤 거죠? 일단 교육비 줄어들고요. 자녀들이 나갈 것도 다 나갔을 테니까. 그다음에 먹는 거나 이런 거는 비슷한데 그래서 광열비는 비슷합니다. 자기들이 난방을 한다든지 뭐 전기를 쓴다든지 그런데 교통비라든지. 아, 그 60대 이상이 그거 되잖아요. 외식비 이런 것들이 이제 좀 그리고 덜 돌아다니기 때문에. 아무리 젊을 때보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근데 이제 최소 노후 생활비가 200만 원 정도 옆에 적정 노후 생활비는 이거는 이제 최소보다는 이 정도 같으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적정하게 살 수 있다는 게 한 270만 원 정도 되고요. 서울하고 수도권 지역이라면은 한 320만 원 봐야 됩니다. 이게 이제 문제는 저희들이 한 6, 7년 전에 평생 노후 소득 300만 원 만들기 할 때 사람들이 많다고 그랬어요. 야, 이거 뭔 300만 원이냐 그랬는데 지금 보십시오. 벌써 320만 원입니다. 아이고. 수도권 지역은요. 지금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은 이제 대기업 다니고 퇴직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약간은 이제 퇴직 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준비되어 있으신 분들인데요. 그분들에게 이제 그냥 거기 뭐 수십 명 앉아 계신 분들한테 한번 설문 조사를 해봅니다. 얼마가 직장 생활비일 것 같으냐 물어보니까요. 대략 평균이 어느 정도 나왔을 것 같습니까? 그분들이 400도 좀 이야기하고 500도 이야기하는데 400, 500 사이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 이 데이터는 지금 전체의 평균인 거고 거기는 또 아무래도 대기업이니까. 소득 중에 좀 높은 소득 계층에 속하시니까 그런 분들은 제가 해보니까 한 500 필요하지 않을까. 적정한 생활비 최소는 아니고요. 예,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대략 이 정도가 적정이고 이제 최소 생활비는 대략 한 200만 원 정도라고 보는데요. 문제는 이제 제가 이 시계열 데이터가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계속 높아지네요. 그렇죠. 왜 이렇게 높아지는 거죠? 물가가 오르니까요. 그리고 물가보다 더 오릅니다. 제가 이 기간 동안에 이제 한번 이게 2005년부터 2019년입니다. 보면은 이제 연 지출비가 4.2%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물가 상승률이 연 2.1%였습니다. 물가보다 두 배 정도 더 올란 거죠, 상승률이. 물가는 두 배 올랐는데 왜 생활비는 네 배 오르시죠? 그러니까 생활비들이 이제 이렇게 그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물가에 의해서 이제 베이스를 깔고 있는 뭐 신선식품이라든지 이런 거 이외에 이제 우리가 좀 더 다른 곳의 소비 비중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소득이 많아질수록 그런데 서비스라든지 그런 쪽 물가는 더 오르게 되거든요. 특히 서비스 물가는 지속적으로 쭉 오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값이기 때문에요. 그다음에 공산품 가격은 떨어지는데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노후로 갈수록 이제 이런 서비스에 관련된 지출들 때문에 저렇게 올라가게 되는데요. 4% 같으면은 18년이면 두 배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300만 원 정도라고 그랬죠. 18년 지나면은 이게 600만 원을 봐야 된다는. 야, 제가 지금 마흔인데 제가 한갑 됐을 때는 한마디로 적정 노후 생활비가 600이란 뜻이네요. 그렇죠. 그쯤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300이라고 해서 이걸 막 야 300, 300 하시지 말고요. 지금까지 15년 동안 대충 지출이 평균 월 4.2%씩 생활비가 올랐으니까 그대로 오른다고 가정을 하면은 거의 두 배가 된다는 거죠. 아니, 저는 이런 데이터가 되게 좋은 게 어떤 분 사실 이거보다 뭐 지금 적게 하신 분도 있고 어떤 분 이거보다 더 많이 하신 분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거는 전체의 평균의 데이터인 거잖아요. 이거를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는 벗어날 수 없다는 거고 소득이 많은 분들은 이거보다 조금 더 높게 보시면 되고 그럼. 더 중요한 건 어떤 분들은 뭐 한 달에 뭐 최저가 200이고 적정이 300이면 너무 많은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중요한 거는 한 번도 낮아진 적은 없네요. 낮아지진 않죠. 물가가 오르는데 무조건 이거보다는 계속. 그래서 국민연금도 물가에 연동해서 더 지급을 해주고 우리가 노후 자산 관리를 할 때 주의해야 될 부분이 바로 자기의 자산이 물가만큼 어느 정도 따라가게 만들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왜 그 중에 특히 이제 노후 부분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에요.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데이터를 내놨는데, 네. 거기 보면은, 물가상승이 일반적으로 평균적인 물가상승이 한,에 비해서 제일 물가상승률이 높은 속도로 올라가는 것이 어느 쪽일 것 같습니까? 물가도 다양하게 있을 거지 않습니까? 네. 신선식품, 그 다음에 뭐, 전기료, 그 다음에 쌀값, 뭐, 이런 것 등등하게 뭐, 교육비, 이런 거 있을 텐데요. 그런 것들 다 평균한 게 우리가 보는 소비자 물가상승률인데, 그 중에 가장 높게 항상 물가상승률이 높게 올라가는 것이 신선, 의료, 교육 셋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네. 의료입니다. 의료? 예, 예. 미국의 그 노동부에서 나온 데이터가 이제 허스피탈 케어 해가지고 병원에서 이제 케어 받는 것에, 그 상승률이 거의 평균적인 물가 상승률의 한 3배에서 4배 정도 됩니다. 근데 우리가 나이 들면은 어떤 걸 많이, 제일 많이 소비를 합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나이 들수록, 물가 생각보다 이제 아픈 사람은, 안 아프고 건강한 사람은 줄어들어요. 근데 아픈 사람이 비중이 생각보다 조금 적죠. 근데 내가 아픈데 걸렸다 하면은 의료비 상승률이 꽤 높다는 것이고, 그게 제가 한 3년 전에 이제 저 전일제로 보통 보면은 우리가 인지증이라든지 안 그러면은 뇌출혈로 거동을 못하든지 하는 분들을 돌봐주는 그 분들이 한 달에 300만 원을 받았거든요. 한 3년 정도 지났는데요. 지금 한 달에 400만 원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값이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까지는 정말 이제 다행스러웠던 게 우리나라 주변에 이제 연변이라든지 이런 네. 쪽에서 그 많이 오셨잖아요. 그렇죠. 이제 거의 공급은 더 이상 안 됩니다. 저쪽 편에서는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고령자 수는 어마어마하게 증가하죠. 그럼 이 부분이 어떻게 네. 인력을 조달하겠습니까? 네. 인력을 조달한 방법은 결국 여기에 가격을 높게 쳐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서비스료는 오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네. 이런 부분이 이제 앞으로의 우리가 유의해야 될 부분입니다. 지금 당장 70대의 노후빈곤이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베이비부머들이 앞으로 이제 노후소득을 마련하고 지출을 할 때 있어서 유의해야 될 부분이 이제 이런 부분이라는 거죠. 저 데이터에 보니까 더 열심히 돈을 벌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이게 저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은 예, 여기 뭐 또 우리의 비밀병기가 있으니까. 아, 비밀병기요. 예, 알겠습니다. 예.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예.